안녕하세요. 포마스 학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쌍곡선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초점이 f'인 쌍곡선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y제곱이 1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이거 한번 그려볼게. 일단 그림을 잘 그려야 돼. 그지? 그림을 그려봅시다. 자, 일단 쌍곡선은 무조건 뭐부터 출발하는 겁니까? 점근선. 그렇죠? 점근선. 점근선은요, y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1분의 b니까 루트 3x요. 아, 이건 이 문제랑 상관이 있든 없든 간에 알아둡니다. 여기 있던 요게 기울기잖아. 기울기. 기울기가 루트 3이나 또는 뭐요, 1이나 루트 3분의 1 걸리면은요, 특수각이니까 체크해야 된다. 알겠죠? 이해 갔죠? 따라서 뿔마 루트 3이니까 60도짜리 슥슥슥 또 마이너스 60도 이렇게요. 네, 이게 지금 점근선이에요. 그렇죠? 점근선. 자, 다음에 여기가 y가 0일 때 x값이 뿔마 1이니까요. 1 지나고요. 마이너스 1 지나고요. 쉐렛해서요. 이렇게. 네. 초점은요. 초점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4니까 뿔마 2 해서요. 초점은 여기 있어요. 그렇죠? 초점 2. 초점은요. 마이너스 2. 됐죠? 자, 이래서 자, P는 1사분면 위에 있대요. P는 1사분면에 있고요. 삼각형 PF'F가 2등변 삼각형이 된대요. 일단 여기가 F'이고 F니까 이건 이어줘야겠네. 요거 하고요. 1사분면에 전 P가 있어서 2등변 삼각형이 나타나는데 이런 모든 A의 값이에요. 넓이요. 2등변 삼각형이 나타날 때마다 그 넓이를 구해서 그런 모든 넓이들의 값에 곱을 묶고 있어요. 그렇죠? 2등변 삼각형이 되는 모든 넓이들의 곱이다. 그렇죠? 출발하자고. 자, 이 길이가 얼마죠? 이 길이가 지금 4예요. 그렇죠? 4. 그다음에 이제 P점이 1사분면에서요. 이 쌍곡선을 따라 움직이는데 항상 쌍곡선의 정의죠. 정의 어떻게 돼요? P점이 여기 있으면은요. 이 길이 마이너스 이 길이가 얼마입니까? 주축의 길이 얼마? 2가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요 길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렇죠? 2등변 삼각형이 언제 될까요? 일단 2등변 삼각형이 이렇게 될 수 있겠어. 요 길이하고요. 이 길이가 얼마입니까? 4잖아. 4하고 4가 같아지는 지점이요. 그렇죠? 4하고 4가 같아지는 지점 이렇게 빨간색으로 할까? 첫 번째. 자, 이렇게. 요거 2등변 삼각형 가능하네. 그렇죠? 이게 제일 간단히 보이네. 자, 다시 한번. 요 길이가 4니까 4니까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아질 수 있잖아. 그렇죠? 됐어요. 당연히 이등변 이렇게 이등변을 이루게 되겠고요. 얘가 4니까 얘가 4가 되겠죠. 그렇죠? 얘가 4가 되는 순간에 쌍곡선의 정의 요 길이에서 요 길이 뺀 게 주축의 길이 2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얘 같이? 따라서 요 길이는 얼마입니까? 요 길이는 2요. 이러한 이등변 삼각형 하나 발견. 그러니까 P가 여기 있을 때 이 길이가 4고 이 길이가 2가 되는 지점, 주축의 거리 2, 이거 여기에서 이거 뺀 게 2, 이런 상태가 4 이렇게 2등변 삼각형 굿 하나 챙겼어요. 그렇죠? 자,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자, 우리가 2등변 삼각형이 되려면은 봐, 기본적으로 빼먹으면 안 될 게 2등변 삼각형이 될 수 있는 거는요, 일단 ABC 써서 얘기할까. 자, 삼각형 ABC가 있다고 합시다. 2등변 삼각형이 되려면요, 세 개밖에 없어요. AB가 같거나, 그쵸? 그죠? 다음에 뭐가 같거나? BC가 같거나, 그쵸? 다음에 ACG가 같거나,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는데, 일단 한 가지는 탈락이야. 하나는 탈락. 왜 탈락이야? 죽었다 깨나도 요 길이하고요, 요 길이가 같아질 수는 없는 거지. 그치? 왜? 항상 요 길이하고 요 길이의 차이가 2로 일정한 게 쌍곡선의 정의니까, 얘랑은 같아질 수가 없다고. 이해 갔어요? 아니, 얘랑 같아질 수 없잖아. 이 차이가 항상 2니까 두 살 차이 나는 거야. 얘가 형, 동생. 재미없냐? 자, 하여튼 이게 항상 더 길어요. 1사분면 위에서는요. 따라서 얘랑 같을 수는 없어. 근데 얘랑 같았으니까 누구 나오잖아. 얘랑 요놈하고 요놈이 같을 수 있죠. 그렇죠? 요것 때문에 틀렸으면 틀렸을 거라 생각해. 자, 요 길이가 4니까요. 어떻게 해요? 4가 되는 지점. 여기다 잡으면 되겠죠? 이렇게요. 예. 요 길이도 얼마입니까? 4가 돼서 이번엔 얘랑 같게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 P는 여기 있어서 요거 가능하지. 그러면 이게 4, 4고요. 당연히 이 길이 얼마입니까?
6될 거예요. 그렇죠? 6. 4, 4, 6. 이것도 이등변상학형이잖아요. P가 여기 있어서 4, 4, 6. 됐어요. 따라서 우리가 찾는 이등변상학형은요, 두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안 돼요. 왜안 되냐면 얘랑 얘랑은 절대로 같아질 수가 없어. 알겠어요? 없어. 따라서 하나 어떻게 해요? 4, 4, 2짜리. 자, 삼각형 두개 나왔어요. 4, 4, 2짜리 하고요. 4, 4, 2짜리야. 윗변 2 이런 놈하고. 다음에 하나 뭡니까? 4, 4, 6짜리요. 그쵸? 4, 4, 6짜리. 4, 4, 6짜리요. 4, 4, 6. 이런 두 개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겠어요. 그쵸? 자, 이등변상학형 넓이 뭐 껌이죠, 그렇죠? 직각 내립니다. 예, 직각으로 수선 내려서요. 이 길을 뭡니까? 1이죠. 높이 16, 1 이거 루트 15 나와. 따라서 첫 번째 삼각형의 넓이는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이 넓이는 뭡니까? 루트 15가 되겠어요, 그렇죠? 됐죠?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수선해발 내립니다. 직각 이등변이니까 이게 얼마 이거? 이거 3이죠? 4, 3, 16, 3 얼마 루트 7 나오네요. 그렇죠? 루트 7. 16, 3, 9 빼면 루트 7. 따라서 우리가 찾는 넓이는 2분의 1, 6 곱하기 루트 7이니까 얼마입니까? 이 넓이는요? 예, 3루트 7 나와요. 문제에서요, 그런 모든 A 이런 넓이들의 뭐를 물었습니까? 곱을 물었잖아요. 곱. 그렇죠? 곱. 곱해주면 얼마입니까? 3루트 3, 5, 15, 7 나올 건 없네요. 7, 105. 예. 3루트 105가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답은 몇 번? 답은 5번이 정답. 됐습니까? 다시 한번요.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거죠. 봐요. 쌍코센의 정의. 여전히 정의야. 그래서 요 길이가 지금 초점 사이의 거리가 4예요. 주축의 거리는 2예요. 근데 P가 움직일 때 삼각형이 나타나는데 이등변 삼각형이 될수 있는 건 원래 그냥 막 이등변 삼각형이 될수 있는 경우를 따지면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가 가능한데요. 그 중에서 한 가지는 안 돼요. 어떤 한 가지는 안 돼요. 어떤 놈 하나 안 되는 거야? 요 길이와 요 길이의 차는 요 길이와 요 길이의 차이는 항상 2이기 때문에 절대로 같아질 수가 없다고. 따라서요, 요건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얘랑 얘랑 같을 때 하나, 또 얘랑 얘랑 같을 때 하나 이렇게 두 가지 잘 체크해서요 넓이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이번 문제 풀인 여기까지예요.